불알 친구와 키스하기. 친구 불알에 키스하기. 전 후자하죠. 엄마랑 브이로그. 랩. 예이. 좋은 아침입니다. 뮤직이, 뮤직뱅크 시청하고 싶어? 오케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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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공연을 기다려야지, 공연을 기다려. 틱틱따락틱틱틱딱딱틱틱따락틱틱틱딱딱틱틱따락틱틱틱딱딱틱틱따락틱틱틱딱딱틱틱따락틱틱틱딱딱틱틱따락틱틱틱딱딱 디라디타 아, 들려요? 들려? 아씨, 아 카메라 고장나가지고 옛날 그 캠코더로 왔습니다. 화질은 좀 별로라도 옛날 감성이 있네 확실히. 자, 오랜만에 캠코더니까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잠김으로 돌려주세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마블, 캡틴 아메리카. 모두의 마블 어벤져스 어썸블. 야! 영상이 좀 다르죠? 예, 고장났습니다. 옛날 느낌이에요. 옛날 우리 첫 브이로그 할 때 제가 이걸로 찍었거든요? 신. 신을 먹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캥, 신 앤 캥, 그리고 부반김태. 자, 파 넣고요. 자, 신 면부터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GS에서 나오는 저 불반김치거든요. 불반김치 이거 되게 매운 거니까 이거 보세요. 와, 양념 이렇게 콱 딱 넣어서 넣고 물이 끓이면 콩나물 넣은 다음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딱 넣어서 와 죽이죠. 예? 기다리는 동안 아일리 신곡 들을게요. 틱틱따락 틱틱틱딱딱 틱틱따락 틱틱틱딱딱 틱틱따락 틱틱틱딱딱 틱틱따락 틱틱틱딱딱 틱틱따락 틱틱딱딱 틱틱따락 틱틱딱딱 틱틱따락 틱틱딱딱 틱틱딱딱 틱틱따락 틱틱딱딱 틱틱따락 따따따따따 틱틱따락 따따따따따 틱틱따락 따따따따따 틱틱따락 따따따따따. 니나이 오픈. 와 죽이죠. 띠띠따라 띠따따 띠따. 여기 달근 계란. 예? 달근 계란. 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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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요.
아! 아유, 왜 이렇게 뜨겁냐? 아, 제 인스타에 우리 감스님이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좀 얘기해줘야겠다 했거든요. 알았어. 나도 가오가 있어, 씨발. 모든 사람들한테 가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가오가 어디서 나오냐면 만들어지지 않은 내추럴. 그 내추럴에서 나와야 되는 게 가오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그 남녀노소 이제 필터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이걸 만져놨으니까! 뭐 인플루언서거나 아니면 그런 정제된 것으로 수익이나 여러가지 베네핏을 얻기 위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서도 제가 말하는 건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요 아침 일어나면 오늘처럼 저만처럼 저저만처럼 저저저만처럼 저저저저만처럼 필터 안 써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본인의 본연 그 모습을 창피하지 마십시오. 왜? 그게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니까요. 우리는요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대한민국 우리 문화는요 좀 개인주의가 필요해요.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거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예? 요새 여러분들 자기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아? 왜 눈치 보냐고! 아 물론 이기주의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개인주의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게 개인주의인 겁니다. 유행 따라 하지 말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말 당당하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Like a Gams said! 나도 가오가 있어! 그 가오를 버리지 맙시다. 정원에 지조 있는 게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좋아요? 그럼 빠세요. 특히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돈 내세요. 예? 이번 아일리 틱택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네! 이미 들어왔다! 어쩔 건데! 예! 띠따, 도다, 띠따, 다, 도다, 띠따, 도다, 띠따, 다, 도다, 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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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다, 띠띠따, 다, 띠띠따, 다, 도! 띠띠따, 도! 띠띠따, 도! 제가 요즘에 그 뭐야, 뭐 촬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 그런 뭐 돈 밸런스 게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풀옵션 모닝. 뭐 침수 깡통 뭐 벤츠 차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 그래서 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커플 밸런스 게임 매운맛 해가지고 막 있는데 이거 보고 진짜 나 경악했다니까. 불알 친구와 키스하기, 친구 불알에 키스하기. 저는 후자죠. 아니 그게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아니 둘 다 싫지. 난 얘기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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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임마! 야! 한단 얘기 안 했어? 불알 친구랑 키스하는 거랑, 친구 거기에 키스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친구를 이상하게 보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오해의 여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거 만든 새끼 나와. 섹시 큐티. 야 근데 솔직히 오늘도 저 라이브에 그랬어요. 마랑님은 큐티한 게 좋아요, 섹시한 여자가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뭐라 그랬냐면 둘 다. 나는 섹시 큐티 한 여성이랑 만날 거예요. 청순 섹시 큐티 뭐 난 세 개 다 해요. 청색큐. 예? 청큐색. 야 솔직히 저 공개 구인할게요. 피지컬 되고요. 몸 좋고요. 관리하면, 네, 관리 2주면 돼요. IQ 138이고요. 영어 잘하고, 게임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일단 다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더 대박인 거. 까봐야 아는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 여성들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 복불복이잖아.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이코! 아이고! 할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 입장에선. 아이고! 아니, 근데 저는요, 어! 개 탔다! 진짜 개 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진짜 공개했으니까 오픈했으니까 저도 말할게요. 진짜 제가 가진 만큼만 가져오세요. 아, 뭐 재산 없어도 돼요. 재산 없어도 되고 저만한 학벌에 저만한 피지컬. 그러니까 이제 여성 입장에서 이제 저는 164에서 168 사이이고 피부가 하얗고 피부 좋고 골격은 이 36, 24, 36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어 한 2개 이상? 저 어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오히려 27살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이고 그리고 T같은 F시고 T같은 F시고 I같은 이였으면 좋겠어요. I같은 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워낙 P다 보니까 제가 추진력이 좋거든요. 추진력이 좋은데 좀 세세한 걸 좀 몰라서 J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낮저 밤 저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낮이 밤 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쇼미더 프로필이 이제 마치고 다 프로필 사진 찍으시고 참가자들이랑 이제 술 한 잔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하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현저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류에서도. 예, 여러분들 뭐 롤 좋아요? 롤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롤 BJ들이나 롤 유튜버나 뭐 저도 지금 롤 하고 있지만 아 참 게임하면서 돈 버니까 좋겠네 하게 할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예, 즐기는 어떤 것들이 어떤 직업적으로 다가가면 즐겁지 않습니다. 솔직히 까고 말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제 좀 그런 이제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 기억 그대로 제가 25살에 간다고 하면 전 못해요. 전 못해요. 왜냐면 몰라서 가는 일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일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계속 실패해도 그냥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이 모든 경험과 이 토대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 물론 과정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조건 뭐 방법을 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성공하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운이 따라줘야 된다 생각하지. 그래서 이번에 수능 봤다면서 수능 본 친구들이 이제 곧 성인이 될 텐데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뭐 학위를 취득하고 뭐 취직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딱 한번 와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근데 그 시각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비현실적인 것으로 바라보는지 현실적인 피드백 본인에게 굉장히 단호한 피드백이 필요해요. 솔직히 저도 막상 이제 막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할 때 현실적인 피드백이었으면 그만두는 게 맞았어요. 막 인터넷 방송을 막 수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옥탑방 시절 때 막 아시잖아요. 막 짬뽕 시절 때. 저는 포기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운이 좋게 여기까지 온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그만두는 게 맞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에 딱 왔을 때 뭐 자서전이나 어떤 명언이나 아니면 다른 성공 사례들을 싹을 모아가지고 이때도 이렇게 했네? 이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깊은 마음속에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서 도전을 하게 되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 때는 좀 자유가 좀 덜하지만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었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냥 막중한 짐이 이제 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전 도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푸시하고 자기객관하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피드백을 받아야지 좀 F쪽으로 가게 되면
좀 안 해드릴 수 있죠. 저 KFC만 봐도 60대 때 성공했는걸? 꿈 깨라. 설령 성공한다 해도 본인은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하기보다는 평균적인 것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웨이든 콜라보 상품인데 되게 저렴하게 60% 할인해서 판매할 거고요. 오늘 6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드가 원래 89,000원인데 39,000원에 진행하고 볼캡이 49,000원인데 19,000원으로 진행합니다. 61% 할인가예요. 안 그래도 이틀째 되게 추워졌는데 여러분 혹시 뭐 좀 따뜻하게 입은 후드 필요하실 분들은 그냥 이거 사십시오. 이거 진짜 그냥 없는 거예요.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예? 잘 나왔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고 비 라이브에 돈을 안 썼다! 이거라도 구매하세요. 이거라도 구매하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콜랍 제품 진행 안 하니까 이게 마지막 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까오가 있어. 그 까오 잊지 마세요. 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피스.